자,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프린트 체인지 CSS입니다. 체인지 CSS. CSS를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데클러레이션 있었고, 다음에 데클러레이션을 스타일 룰에 추가하는 것. 그죠? 둘 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긴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죠. 인라인 데클러 먼저 인라인 데클러레이션부터 보면은 어떠시 하나의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그죠? 인스펙트 창을 열어서 내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다 지워놓을까요? 지워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화면이 좀 안 키워지나요? 네, 이걸로 키웠습니다. 이것도 캔슬하고 지워놓겠습니다.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스타일 페인에서 지금 우리가 연계 이거잖아요. 이걸 지금 열어놨죠. 인스펙트 창에다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여기에 대한 스타일들이 지금 밑에 쭉 정리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엘리먼트 스타일 섹션 요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두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이전에 넣었었죠. 그죠? 그래서 select an element 요 부분입니다. 해서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전에 뭘 넣었었나요? 백그라운드 컬러 넣었었던가요? 이번에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넣고 색깔은 지금 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1번 항목입니다. 블랙은 그렇고 비스크? 아주르? 아주르 넣어볼까요? 그러면 아주르 색깔이 좀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컬러. 그리고 컬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돼요. 바뀌어서 아주 세밀한 게 픽셀 단위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디자이너 분들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예, 요게 인라인 방식으로 하나 넣는 겁니다. 인라인 데클러레이션은 엘리먼트 스타일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아주르를 넣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아주르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인라인이에요. 그죠? 인라인 방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진 같은 경우도 있죠.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의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박스가 지금 여기 없어요. 없어서 마진을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예. 박스의 경우에는 마진 이걸 이용해서 마진을 조정할 수가 있죠. 뭐 100을 넣거나 200을 넣거나 뭐 50을 넣거나 해서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 수치가 0, 0, 0 전부 다 0예요. 예, 그것이고 다음에 그 어쨌거나 마진을 넣거나 아니면은 엘리먼트 스타일이거나 이 둘 다 인라인 방식,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클러레이션을 스타일 룰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 추가하는 방식은 이것도 우리가 사실을 한번 했던 겁니다. 어떤 엘리먼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걸 선택하죠. 만만한 게 얘니까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스타일 페인에서 스타일 룰 이미 있잖아요. 링크 있죠. 여기다가 내가 뭔가 새로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컬러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백그라운드밖에 없었어. 또다시 백그라운드 오리진 등등 엄청 많아요. 요거는 다 디자이너 분들 하시는 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블루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아, 아무것도 안 달라졌네요. 이미지가 블루란 게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 어떻네요. 자, 다른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블루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걸 해야겠네요. 링크다.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로 하죠. 컬러로 해서 브라운 하니까 색상이 링크 있는 건 색상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색상이 좀 보기 싫은 색상이 돼 버렸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도 그렇고 딱히 예쁜 색상을 제가 고를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 싫죠? 보기 싫으니까 되돌려 놓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이것을 체크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을 거예요. 원위치 돌아왔죠? 자, 그것이 룰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왔어. Change CSS에서 Add a Declaration to Style Rule입니다. 그죠? 요게 스타일 룰. 요런 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Element Style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 여기는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인라인,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스타일 룰을 추가하는 방식. 둘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Declaration Name과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뭐 딱히 지금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shortcut 역시도 이것도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잘해요. 막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걸 조절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죠. 또 사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